22번째 매체의 비행기 동선입니다. 서쪽 해안가 메인 도로에서 각카를 지나 포칭키를 통과해서 밀타 파워까지 갑니다. 네, 이 두 팀이 웃겼으니까요. 자, 수류탄 던지러 옵니다. 자, 쪽 창문 조심해야 돼요. 투척. 들어오는 위치에 대해서는 도넛USG도 모두 다 좀 상기가 돼 있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좀 뼈아픈 부분이죠. 네, 탕 선수가 지금 수류탄도 없고 화염병도 없어서 섬광 뿌리고 뭐 양각 플레이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뒤에서 와요. 뒤에서 수류탄 와요. 채채 아~ 채채 수류탄 자, 들어옵니다. 들어갔죠. 때려놨고 이쪽에 던지면 된다. 핑 찍었을 거예요. 조심해야죠. 아~ 양쪽에서 다 흔들어주고 있어요. 주위 7일 콘을 기절시킵니다. 자, 이거 섬광 다 뿌리고 올 거예요. 자, 아메리카노가 웰컴 술탄. 자, 성광도 뿌려요. 뒤쪽으로 와,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정영훈! 자, 탕을 기절시켰고요. 선수도 받아치는 능력이 진짜 탁월하거든요. 자, 들어오는 거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린슈니 근데 기가 막힙니다. 귀신 같네요, 진짜. 네, 아메리카노가 좀 더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수류탄. 오, 그래도 린슈까지 기절! 린슈를 기절시켜고 뿌린! 아메리카노! 수류탄에 튕겨나면서! 좋아요! 야, 내 추위치가 힘들어. 야, 과감할 땐 진짜 과감하게 들어와 주네요, 텐바. 야, 이걸 정리하는 걸 보이고요, 저. 자, 그리고 두 번째 안전 구역은 위쪽으로 어! 올라갑니다. 자, 이러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확신을 못 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요, 자기장이? 네, 이거는 데이터적으로 기대어 봤을 땐 강북이 많이 떴습니다. 강북이 축복받은 땅이 됐고 이건 한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타이루가 꿀집에서 바로 빠져 주고 있죠. 네. 그리고 베르니카 세븐도 이거를 아예 오, 수류탄. 와! 투스타. 바로 트레이드가 안 됐어요. 네. 이게 교환은 될 것 같긴 한데. 아이고. 네. 자, 한국 팀들끼리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리 쏘기로 방비한 데 성공. 스피어. 자, 장구가 이제 백업을 자, 와주긴 했는데요. 맥조라가 아직까지 체력을 회복하지 못해가지고 백업이 제대로 와, 이루어지지 않고 네, 있습니다. 렌바 엎드려주면서. 예. 센스 플레이가 나왔죠. 네, 테크닉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4AM이 이쪽 차고집을 노릴 수 있어서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 렌바에게 수류탄 하나. 네, 이거 들어가기 전에 맥조라가 커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죠? 와, 안쪽에 화염병 아~ 들어갑니다. 렌바 죽었어요, 이러면. 네. 장구 선수가 이런 플레이 진짜 잘했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러면 맥조라만 남아있습니다. 네, 이제야 몸이 풀렸나요, 장구? 와, 맥조라의 수류탄. 그래도 젠지 입장에서는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체력 아이템이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하나와? 네. 자, 그리고 아, 마루 게임과 GX의 대결, 전난 기절, 승용 기절. 네. 자, 확실히 과감해졌어요, 한국 팀들. 네. 어제보다 훨씬 더 과감합니다. 최대한 전투를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마루 게임이. 네. 네, 싸움이 좀 길어지면 좀 곤란해질 수 있겠고요. 자, 요거 한번 끊어볼까요? 아, 아 좋아요! 이 광둥 프릭스가 데미지 면에서는 최상위권이거든요. 자, 그리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 하면서 자,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쭉 찔러 들어가면서 네. 다리 밑으로 차량을 넣을 것인가. 자, 그리고 임페트리는 다리 통해서 일부는 북쪽으로 보내고요. 일부는 남쪽에 남아있습니다. 자, 임페트리가 상식적으로 보낼 때 광동 프렉스가 그 빈자리를 한번 뺏어내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실시간으로 브리핑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시간이 끌리면 양쪽에서 재미를 좀 볼 수 있긴 하지만 아, 이게 자기장이 다시 한번 페트리코로드의 그 치킨을 만들었던 그쪽으로 딱 기울었거든요. 맞습니다. 자, 일단 광동 픽스는 일부도 강을 건너와야 되고요. GX 두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나오다가 끝나거든요. 자, 승용 기절이고요. 네. 자, 그래도 마루 게임이 한번 보여줘야죠. 그렇죠. 네, 한번 호들줍시다. 네. 파워풀하게 있는 수류탄 뭐 화염병 다 쓰면서 승부를 봐야 돼요. 자, 롱스코어 코어까지 왔어요. 아, 네, 잠깐. 오, 들리겠어. 자, 추가 기절 한다. 와, 와, 이걸 볼리비아. 에임 따라가. 아니, 와, 참. 아니, 야, 이게 순간 집중력이 다르네요. 와. 네, 순간 집중력에서 상대방의 위치 움직이는 거 어느 것 하나 지금 놓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숲제 게이밍도 회전각을 보는 순간 우리도 전멸이다. 약방 쪽으로 진입을 하면서 좀 더 후반을 바라보네요. 어, 근데 광동 프릭스를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숲제 게이밍이. 릴고스트가 다른 쪽만 네. 보고 있죠. 그래서 릴고스트의 어떤 기절을 시키고 나서 좋아요. 릴고스트 기절 시키고 나서. 옆에 차량이 있었지 않았나요? 네. 자, 그 차량을 탈취하고 이쪽을 다가서게 되면 예. 혹시 모릅니다. 자, 왼쪽. 차 뺏어야 돼요. 차. 네, 저 한 대. 자, 한 대. 이 차를 이제 먼저 봤어요. 이 트레이드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광동 프릭스. 그렇죠. 지금 눌러줘야 될 텐데요. 차는 안 돼요. 네. 자, 위에서 바로 같이 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아, 이쪽. 아, 그래도
다른 쪽에서 샤오만 좀 커트를 해주면 확힐 지키지 않고 인원주의가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릴고스트 살릴 수 없어요. 아, 이 약방 쪽까지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요. 강동 네. 브릭스는 다행인 것은 17게임이 인원이 좀 나눠져서 약방과 능선 쪽 싸움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광동 브릭스의 확킬이 안 찍힌 건데 좋아요. 자, 차량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바퀴도 터쳐버렸고요. 예. 수류탄 데미지도 들어가고 주포와 타이르도 난타전인데요. 그렇죠. 이럴 때 기블리가 가야 되거든요. 예. 자, 기블리 혹은 광동 프릭스 기블리가 가서 약방을 뺏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빠르게 자. 판단이 필요해진 타이밍이에요. 킬로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광동 프릭스 약방 쪽으로 갑니다. 네. 기블리는 바라보고 있고요. 타이로 입장에서도 계속 네. 발목이 잡히고 있는데 광동 프리스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야. 저쪽에 도로에 약간의 단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이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뒤통수는 와! 뒤돌아서 바로 아니 이게 총총을 기절시켰어요. 황투아의 반응 속도 보세요. 예, 양쪽에서 자, 왼쪽에서 주변, 네. 예, 가고 있죠. 어? 연막대를 그리고 연막대 갑니다. 자, 17. 와, 이거 샤오하이가 버텼어요. 샤오하이 그 해우소에 있어요. 예. 수류탄 화염병. 예. 자, 화염병. 화염병 좋아요. 화염병 좋아요. 화염병 좋아요. 넣어주고 마무리 시킬 수 있나요? 광동? 광동? 광동 아, 좋아요. 약속 먹었어요. 그리고 기블리도 뒤쪽으로 붙였어요. 자, 그리고 주프도 엑스양과 샤오도 기절. 자, 연막다리 뿌리면서 시간 끄는 플레이가 무척이나 정교합니다, 기블리. 자, 차량이 두 대인데요. 아, 가다가 람보가 기절했고요. 네, 패트리코 로드 입장에서도 약방 쪽으로 진입하는 팀들의 힘을 줄여놔야 되는 타이밍이었고. 야. 자, 약방으로 붙이네요, 기블리. 자, 이거 뉴에피가 좀 패트리코 로드를 건드려주지 않는다면 여기에서의 한국 팀들의 생존 굉장히 위험천만합니다. 자, 2엔드밖에 남지 않은 광동 프릭스입니다. 수류탄 나무 앞에. 이게 승리를 거두더라도 3명 정도는 유지를 해야 마지막에 능선 싸움을 할 수 있는데 아, 주고받는 상황에서의 어느 한 팀이 지금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거 나온 거를 지금 에더 선수가 브리핑을 했다면 마무리 수류탄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에더는 확킬이 났고요. 아~ 마무리 수류탄. 아~ 와! 와~ 자, 기블리 잘 버텼어요. 네. 이제 뉴에피와 패트리코 로드의 싸움을 이용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 정하면 됩니다. 아, 근데 이거 패트리코 로드가 제 아무리 지금 기세가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스네프트! 와! 내가 국가대표 하면서 수류탄 아직 두 개 더 있어요. 예, 네. 뉴에피도 네이션스컵의 국가대표가 있긴 하지만 두 명. 아, 그러면 장군 먹고 네. 우린 역시 하나다. 네. 우리 팀에 두 명 있어. 네. 그렇죠. 기블리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생겼습니다. 자, 에이제트. 자, 환선과의 지금 조합이 네. 되면 기블리가 우리 진짜 자, 기블리 킬먹으러 갈 수 있죠. 수류탄 던지고 네. 그쪽에 박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기블리 좋아요. 근데 수류탄이 없는 게 살짝 아쉽지만 한 백색. 규민 있나요? 규민이 수류탄 있나요? 자, 이거 성광탄 같이 이거 푸시해야 돼요. 이거 살리도록 두면 안 되죠? 예, 하나 있어요. 규민 수류탄 조금만 더 길게 5층입니다. 조금만 더 5층. 규민 수류탄. 자, 난의 반격이 또 시작됩니다. 시간 주면 안 돼요. 이거 또 살릴 수 있어요. 수류탄 넘어오는 거 봤어요. 위치 봤어요. 천천히. 네. 자, 해븐까지 같이 빼고 와주고 있죠. 좋아요. 규민. 자, 난 규민 한번 보여주나요? 난 규민 해븐. 자, 화이팅! 불만해, 불만해, 불만해! 시간 안 주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근데 뒤에서 탕도 오고 있는데 아까 총성을 냈기 때문에 이게 해븐! 해븐! 이걸! 그리고 타이로 템바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템바 타이로가 계속 버티면서 순위 포인트를 끌어올리고 와, 탕 탕이 결국에 이겨내면서 난타전이 진짜 계속 이어졌는데 2대1대1이 됐습니다. 네, 이거 샤오드가 붙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탕수조가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데 잡을 각인데요. 이러면 2대1 되고 타이루가 또 1등하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빨리 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타이루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도 지금 생기거든요. 코 앞에 발소리. 아, 발소리. 자, 타이루는 나왔고요. 들릴 만한 위치입니다. 네. 아, 어이구, 네, 지나갔어요. 대충 감지했어요, 근데. 자, 연막탄 8개 갖고 있는 아, 네. 샤우드는 근데 이게 연막도 없고요. 네, 이쪽에서의 승부가 나지 않으면 타이로가 들어오는 걸 탕이 먼저 볼 수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시나리오 제가 사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네. 자. 아, 네. 아, 이 두 팀만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누가 찌른 줄 알았어요. 누가 지수보이 찌른 줄 알았습니다. 아, 안 돼요. 둘이서 잠깐만 좀 홈런 타자라면 두 점 이상은 내야죠. 주포! 아, 근데 샤오통의 좌우향이면 안 놓칠 것 같은데요. 와, 이거 각 벌리는 거 보세요. 네. 부지런하네요. 네. 수류탄도 없어요, 지금. 샤오디. 아,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택 기전. 아, 이거 톡톡 치는 것도 지금 아프죠. 자, 이러면 지하우 형이 벌리고 있는 걸 네, 위쪽에서 올라가 주고
이 샤오통에 붙여서 수류탄으로 마무리 지어도 돼요. 차 타고 도주? 오! 그죠? 이 차를 전략... 가지고? 네, 시나리오? 자, 아이고, 아이고 어디가! 아! 타이로! 3킬 치킨 13점을 가져갑니다. 아, 진짜 데이터가 좀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거 강국자기장 몇 번이나 찍은 겁니까? 아, 타이로가 치킨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타이로의 킬 포인트를 보시면 아시듯이 이제 완전히 서클 대비를 완벽하게 해놨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플레이에서 아, 이 팀 굳히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딱 느껴졌고요.